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프다 제주입니다. 오케이.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저희는 기프다 제주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프다 제주입니다. 기프다 제주는 2018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해양 쓰레기 수거 단체인데요. 저희는 이제 프리다이빙이라고 해서 해녀분들처럼 자기 숨으로 바다를 가는 그런 스포츠로 해양 속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도 줍는 해양 쓰레기 수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밖에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을 모아서 한 월 10회, 연 최소 120회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에 쓸어버리기를 하러 왔습니다. 쓸어버리기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회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쓰레기를 좀 열심히 주워보는 그런 날이고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 스물. 네. 다섯. 일곱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여기는 다릅니다. 둘, 셋, 넷, 하나, 여섯, 여덟, 아홉, 열. 네, 승선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양도로 가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다 끼셨죠? 혹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경우는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시는 거 조심하셔서 이제 안 다치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혹시나 다치셨다 그러면은 저한테 또는 여기 또는 여기로 와주시면은 상처나 이런 게 봐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주로 플라스틱이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원래 플라스틱 많이 넘어, 평소보다 많이 넘어왔고 스트리퍼도 많이 넘어왔고 지난번에 안 보이던 밧줄 또 한 300kg 정도 건진 것 같아요. 밧줄을 밧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셔서 네 무사히 잘 꺼냈습니다. 오늘 31명이 참여해가지고 네. 736.75kg 마대수로는 39마대, 부표 46개, 페트병 128개 그렇게 지금 수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비양도 온 이래 가장 적은 양이지만 조금 힘든 환경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고생하셨고 비양도가 정말 더러웠는데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한 두세 번 더 오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가 이제 늘 밖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데 뭔가 소통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조금 더 그런 우리가 하는 활동 그리고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약간 작당 모의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바다에서 주웠던 역병들이고요. 이렇게 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링겔 주사인데 처음으로 아 이게 한국 거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 정성제약 종합공장이라 돼 있는데 이게 북한 거고요. 2021년인가 주었던 것 같아요. 주사기들도 사실 크기가 다양해요. 주사기 바늘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바늘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거에 찔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늘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쓰레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쓰레기가 줄었으면은 아 우리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년째 됐지만 매년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든 적이 없어서 그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를 뭔가 이기겠다는 마음은 1년 차에 접었어요. 이게 네,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그냥 진 싸움이라고 인정을 하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같이 사람들이랑 계속 가는 걸 가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지 않을까. 쓰레기가 거의 비양도 초반 느낌? 저희가 이제 그 활동하시고 나면은 막 더러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에 젖거나.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건조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짝별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네, 정신없이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대할 때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대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괜찮죠? 네. 네. 마늘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저희 직장 동료분들인데 그냥 오늘 주말이고 그냥 저희 제주도에 있는 회사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 바람도 쐴 겸 같이 좀 산책 겸 쓰레기 주우러 오자 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네 오늘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주셨는데 조그만 쓰레기도 결국엔 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오늘 박멸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2시 8분이니까 3시까지 하고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여기가 이제 바위가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밀려왔던 것들이 바닷물이 빠지면서 같이 밀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바위에 걸려서 여기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쓰레기가 많아요, 여기는. 아, 예. 저는 주로 큰 거, 그거 담당이에요. 무겁고 큰 거.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예쁜데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걸 보면 좀 죽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 자체가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제주에서 제주 젊은이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무한한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행동으로 동참할 때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기 입구 쪽이에요. 저 계속 그... 새가 아마 바다 쓰레기에 걸리거나 바다 뭐 잘못 먹어가지고 그 사체가 있어요. 여기 죽은 게 있어서 종종 나오는데 수거할 때 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해 해양 쓰레기로만 100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죽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실제로 쓰레기 수거할 때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뭐 낚싯줄이 목에 막 걸려 있다던가 아니면 발이 뭐 그물에 걸려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제 안타깝죠, 사실. 사실 쓰레기 줍는 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버리면 줍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는 거가 선행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쓰레기 줄이는 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본고기나 하고 있을 때도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멤버들 통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환경을 가꾸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제주도 바다가 정말 많이 황폐화되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주도 바다가 최근에 아열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종, 그다음에 새로운 생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바다 상황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거죠. 저희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는 사실 이 바다를 지금 제가 보는 바다라도 저희 조카가 볼 수 있는 그런 바다로 지키는 것이 좀 목표인 것 같아요.